자자 중천한테 자리 앉고 내가 한 소리 내지 거울 좀 그만 보고 야 수업 시작하자. 김다은. 네. 박일훈. 네. 박효진. 네. 한솔. 오늘은 통일의 역사와 필요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다. 1945년 8월 15일이 무슨 날이지? 광복절이다. 우리나라는 광복 직후 38선을 기준으로 38선 이남 지역은 미군, 38선 이북 지역은 소련군에 의해서 신탁 통치를 받게 된다. 그리고 1948년 남북은 각각 민주주의 정부와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하게 됐다.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알겠지? 응? 대답 좀 해라. 통일이 뭐예요? 통일을 뭐예요? 왜 배우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데. 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다운돼 보여? 그게 보네. 네가 너무 딱딱하게 준비한 거 아니야? 그런가? 왜 너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프레젠테이션 재밌게 잘했잖아. 애들한테도 그렇게 재밌게 준비해가봐. 어, 한번 그렇게 해볼까? 두근두근 설레는 그날 이제 오고 있어요. 함께 준비해요 우리 미래 그토록 꿈꾸다 해. 그럼 수업 시작해볼까? 이 사진은 북한에서 자주 먹는 두부밥이고 이 사진은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평양냉면이야. 와 진짜 맛있겠다. 완전 맛있어. 산이게? 저요 북한산이요. 아 맞아요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그치? 아 진짜? 아 진짜 맞아. 이 산은 북한에 있는 금강산이야. 통일을 하게 되면 지금 봤던 이곳들을 마음만 먹고 언제든지 갈 수 있고 평양에 가서 평양냉면도 먹을 수 있고 북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 통일을 하게 되면은 이거 말고 또 어떤 점이 좋아질까? 요새 너무 더운데 개마고원 가서 쉬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월드컵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 친구들과 같이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남 동료라던데. 응. 우리가 뭐가 어때서? 야, 넌 진짜 아니다. 북한 여자들도 보는 눈이 있지. 그래. 그래, 지금 너네가 말한 것처럼 어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점들이 있어. 그럼 통일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까? 완전 반할 거예요. 통일 콘서트 짠! 저는 제가 직접 그냥 남북 요리 식구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사가 되기 위한 준비와 통일 미래 준비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내일 우리는 더 크게 웃을래요. 나 오늘 더 보는 건 어떨까요?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수학과에 진학해.
북한 전문가 같은데 그래서 북한 공부를 많이 해서 평화로운 통일에 이르는데 도움이 될지 봐요. 함께 다 함께 준비해 행복한 통일.